뭔가 처음에 하는 사람들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들어봤자 들으려고 노력이 있는 거야.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냥 그 뜻을 파악하려는 거지. 상황을 딱 보니까 오토바이가 그 물가 있고 남자는 그걸 지나가고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배들이 정박돼 있고 그치? 앞에 있는 배가 바로 정박돼 있잖아. 그런데 보면 D가 이렇게 그래. One of the man. One of the man. 그다음에 man은 뭐야? 남자 한 명이야. man은 한 명은 아니고 두명 이상이죠. is walking along the water. 그러면 남성들 중에 한 명이 물가를 걷고 있다. 이게 이 뜻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along이 뭐냐? 우리가 alongside라는 말도 하고 along이라는 단어도 쓰거든. along은 무엇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along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along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만약에 지금 여기 그 물가를 따라 그 여러 가지 집들이나 뭐 리조트 같은 게 있지. 그럼 여기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we can see a variety. variety 하면 다양한이야. 다양한. 그래서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 그렇죠? facilities. 선생님이 그때 영어는 뭐를 잘해야 된다? 상위의 단어. 일반화하는 거. 더 위에 상위의 단어. 이러면 뭐 빌딩도 있고 리조트 있고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그걸 식별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상위 단어. facilities 하면 좀더 좋고 그것도 힘들다면 buildings 말. 건물들. 다양한 건물들을 볼수 있다. 어떻게? 이때 영어가 이제 좀 늘려면 alongside도 돼. alongside, along the shore. shore 하면 물가라는 표현이고 해변이라는 것도 많이 넣으시죠. 그래서 seashore 하면 그야말로 해변인 거. 그렇죠? 그다음에 강변, 호수변, 호숫가. 이를 우리가 shore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나온 여기서? water지. 물가지 한마디로. 이게 뭔지 몰라 지금 현재. 이게 호수, 레이크인지, 리버사이드인지. 리버사이드가 뭐냐면 이게 강가리거든, 강변이거든. 강변인지 아니면 시사이드, 시쇼어 뭐야? 바다 해변가인지 모른단 말이지. 왜냐면 미국은 호수, 영국 같은 경우는 호주 같은 경우는 인터라켄이라는 그 스위스의 거대 도시를 보면 바다처럼 넓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물가인지 모르지. 그때 하는 거냐? water 하는 게 나아. 그치? 아까 말했던 일반 상위의 단어. 그러니까 water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물가를 걷고 있다. 이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헷갈리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나온 게 뭐냐? 오토바이 얘기를, 이거 모터사이클 얘기하는 게 뭐야? 이렇게 했거든. One of the men is repairing a motorcycle.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너만 딱 듣는 거야.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하고 앞에 그냥 모터사이클 하면 아 1번이네 A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뭐를 들어야 된다면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repair라는 동사와 motorcycle라는 이 명사는 중요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리페어가 더 중요한 거죠. 수리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자, 그다음 2번의 정답이 뭐였어? 이번에 정답이 비요. 맞아요. 비가 뭐라고 하냐면 a woman, 한 여성이 is wearing a pair of gloves.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 하겠다? 장갑을 끼고 있죠. 지금 자세히 보면 이거 색깔이 다르죠? 지금 어디 식당이나 파티 선생님 볼땐 이거 거의 식당이 같은데요. 아니면 이게 케이터링 서비스. 케이터링 하면 출장 뷔페 서비스를 우리가 미국은 케이터링 서비스를 많이 해. 왜냐면 식재료도 많이 들고 또 음식 만들고 나면 그 남은 그 쓰레기를 있잖아. 음식 쓰레기 막 재료 막 다듬고 난 거. 그다음 음식 치우고 이런 것들이 다 귀찮잖아.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 비용도 든다 해서 만일 자기가 요리했으면 1인이면 요리하고 다 처리했으면 1이라는 비용이 들면 1.5까지 들여서 그냥 출장 뷔페를 해버려.
그럼 자기가 실제 음식물 준비하면서 드리는 뭐 교통비. 그래서 한 100명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가서는 100명을 먹으려면 어떻게 두당 합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보거든. 부페로 가면 200만 원, 한 300만 원 이렇게 써. 왜냐면 선생님 부출 형편은 니 나이 알고 대학교도 했는데 그 누구 쓰거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더 하이엔드로 가겠지, 고급지. 그러면 1인당 5만 원 정도, 50명 모이면 한 300만 원 정도 쓴다고 보면 돼. 그렇게 쓰는 게, 왜냐면 그렇게 쓰는 게 허례허식이도 좀 있지만 케이터링 서비스가 미국은 발달해. 내가 선생님 만일에 이 영어를 안 하면 이 서비스 직업으로 한다면 그러는 케이터링 좀 파티 플래너 같은 거 그래서 관심이 많거든. 그렇게 하면 될 거. 일단 여자는 지금 뭐 하겠다? 지금 브라운이를 싸고 그렇지, 브라운이 있었거든. 여기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조심해야 될 단어 표현에서 a woman 한 여성이 is carrying 운반 중이다. some trade라고 그래. 트레이가 뭐냐면 이게 이 쟁반이나 요런 큰 넓은 접시 있죠? 큰 접시를 우리가 트레이라고 해요. 그렇지. 딴거안 뜯고 트레이즈. 그러면 틀린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수 있겠지. A woman is working cutting something on the tray. 이러면 어떻게? 이건 답이 되는 거야. 트레이, 접시 위에 있는 쟁반 위에 있는 무언가를 자르고 있다. 이러면 이거 100% 답이지. 그렇지? 근데 의외로 이건 어떤 거니? A woman is wearing a pair of gloves. 된 거지. 그러니까 행위에 보통 토익이라든지 토익 스피킹 할 때는 어떻게? 이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이잖아. 이거는 왜 어디가 오히려 답인 거야? 그냥 착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안전 장비에 대해서잖아. 그럼 네가 만약에 토익 스피킹 어떻게 할 거야? She is wearing some safety gear. 안전 장비거든. 아, 좀더 상위의 단어를 그렇죠. 쓰는 거네. safety gear 이렇게 상위 단위로 쓰는 거죠. 구체적으로 glove 하지 않아도 어떻게 safety gear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가 잘할 때, 영어가 잘해지려고 할 때, 또 영어가 잘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 수험자들에게 나타내는 현상이 일반화하는 거야. 뭉뚱그려서 상위 단어를 말하는 걸 잘해.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미국이라는 나라, 또 영어라는 그 언어는 확실히 A는 B다라고 하는 것보다 A could be B, A might be B. 일 수도 있다, 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더 좋아해. A could be B, 뭐 A might be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정확하게 말해야죠. 장갑이니 뭐니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전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면, 우리나라는 언어가 아닌 거야.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한국은? 막 장갑 쓰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안전을 위한 도구를 쓰고 있나 이러면 우리나라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영어를 잘하려면 그런 의식으로 바꿔야 돼. 한국처럼 꼭 집어서 이거다 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걸린 거라. 이거를 글러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잠시만요. 글러브라면 그 습관이 되니까 두려운 거야. 자꾸 그 정확한 영어 단어를 그대로 말해야 되는 부담.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 Something, something 해버려.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Oh, she's wearing something on her hands. 손에 뭔가 착용하네요. That's right. Gloves. 이러면서 오히려 말해줘.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는 원어민이 She's wearing something on her hands 하면 이 사람 영어 perfect English라고 그래. 무슨 말 알겠지?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우리나라는 정확한 단어를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는 불안이 바로 영어를 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학생들이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부담을 스러워하지. 내가 정확한 영어 단어 생각 안 하면 나는 영어 못해. 원어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게 없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She's wearing something, you know, to protect her hands. 그녀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쓰고 있다. Your English is really good.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쉽게 말해 얼버무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도 마찬가지지만 토익 리스닝에서도 특히 이러한 LC 파트 1 같은 경우는 얼버무리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진이 정확하지 않거든.
그다음 3번은 어때요? 3번은 C. 네, 3번 네, C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3번에 a man is speaking to a group of people. 이것도 지금 어떻게? 이걸 그냥 상의 단어를 선택했죠. 자, 한 남자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볼까? 맞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되냐면 a teacher, 뭐 a professor, a speaker, a lecturer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확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선생님, 뭐 교수, 연사, 강연자 이렇게 하면 넣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네가 이걸 할 때 스피킹, 토익 스피킹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도 네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a teacher, a professor, a speaker, a lecturer 하기보다 a person, a man is speaking to a group of peopl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하고 상위 단어를 선택해라. 오케이?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Some people, 이거 조심해야 돼요. Are seated in a circle. 이런 것들 학생들 잘 안 들려. Some people are seated in a circle. 해봐, s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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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어 같은 경우는 Some people are seated in a circle. Seated in a circle니까 Seated in a circle이 하나의 단어로 얘기해버려. 해봐, seated in a circle. Some people are seated in a circle. 어, 잘했어. Some people are sitting in a circle 이렇게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지. 여기서 sit라는 동사는 사실은 타동사야. 누구누구를 애들에 앉히단 말이야. 알겠나? 그럼 만일에 네가 식당 갔어. 이렇게 하고 있었어. The other day, I was seated next to the bathroom. 무슨 말이야? 토일렛이네요. 뭐야? 나는 그날 식당 갔는데 아, 나 화장실 옆에 앉았어. 그 네가 앉은 거야? 앉혀진 거야? 앉혀진 거야. 이거는. 왜냐면 I am seated나 I was seated는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그 웨이터가 I'm sit right next to the corner. 저 구석 옆에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앉아봤더니 화장실 옆에. 화장실 옆에. 냄새가 막 지린내가 난다는 거지. 그때는 I was seated인 거야. 네가 항공기 탈 수 있잖아. 그럼 어때? 네가 선택하다가 선택 안 할 수 있지. 네. 너 청측 원합니다. 저는 폭도측 원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완전 fully booked. 예약이 다 됐으면 어떡해? 그쵸. I was seated 뭐 next to the aisle. aisle 하면 뭐냐면 복도거든. 내가 복도 옆에 난 앉혀졌다. 그치? I was seated next to the aisle. aisle이 복도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니를 쳐봤겠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사람 있을 때마다 일어서 줘요. 당연하죠. 엄청 귀찮았습니다. 자, 그래 창쪽이 조금 더 낫기는 하죠 항상.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이 4번 정답은 뭐야? 4번이요? B요. 맞아요. 이제는 뭐 이제 파트 1은 껌값이네요. Some jewelry, jewelry가 뭐야? Jewelry. 아, jewelry. 장신구 맞아요. is on display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당연히 on display 우리가 토익 스피킹 하면서 했지만 전시 중. 전시 중이다. 그래서 장신구가 지금 전시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이렇게 나와요. Some stones are rolling down a hill. 그러니까 일단 some stones 저 밑에 그렇죠. 그리고 hill 그렇죠. 언덕이라고 맞죠. 돌들이 언덕을 언덕 아래로 굴러 가고 있다. 이건 아니죠. 보이긴 하지만 저거를 그러니까 이게 stones hill 두 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치는데 어떤 사람이 some stones hill 아, 나 건너뛴 거지.
이건 네가 들은 건 뭐밖에 없어. 옆 사람의 기침 때문에 스톤과 힐밖에 없는 거죠.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 그 다음 5번은요. 와, 근데 저 태당 유율. 자,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여기 지금 A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a laptop has been stored on a bookshelf. 무슨 말이죠? 노트북 컴퓨터가 북셔프 뭡니까? 책 꽂이죠. 책장이죠. 책 꽂이 위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닫힌 채로 보관되어 있는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여기는 셰프가 아니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면 어떻게 돼요? A laptop Has been placed on a desk.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영어 스피킹을 연습하는 거죠. A letter has been placed on the desk. 이게 placed는 어떻게? 두어지다. 위치되어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B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 whiteboard. 네, 여기는 위에 여자가 지금 적고 있죠? 네. Whiteboard is propped. 여기서 헷갈릴 거야. 아, 이게 정답이네. Against a wall. Propped인데 whiteboard은 알겠지만 whiteboard예요. 이게 prop이 무슨 말이냐면 lean의 의미야. 봐봐, lean. lean은 기대다. 근데 이 prop이 또 우리 lean도 마찬가지고 prop against나 또는 lean against 모두 땡땡에 기대다, 기대있다. 땡땡에 받쳐놓다, 기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lean은 사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사가 좀 다르긴 해요. 예. 받쳐놓다 또는 기대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lean은 사람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벽에다가 기대어 있는 거, 그 lean against 거. 그래서 우리 피사이 타입을 피사이 사탑을 the tower, the leaning tower in Pisa, the leaning tower. 즉 기대어 있죠. 왜? 기울어져 있잖아. 그래서 leaning tower랍니다. C는요, 네가 말한 거는 she's separating some papers into piles. 자, separate는 뭐야? 동사로 separate. Separate. 분리하다. Papers는 이 서류들이야. 종이가 종이라는 의미를 할 때 S를 빼야 돼. 아시겠죠? 뭐 document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일은 뭡니까? 무더기 또는 이게 더미, 그렇죠? 무더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파일 더미죠, 파일 더미. 파일을 그만큼 막 이렇게 놓는 거. 그래서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D가 뭐라고 했냐면. She is framing a piece of art. 이러면 그녀가 미술 작품 하나를 막겠다. 액자에 놓고 있다 이 말이야. Framing을 하는. 우리가 영어 할 때 Hey, you never frame me. In that perspective, 너는 나를 그러한 관점 속에 가둬놓지 마. 이런 말이네. Frame은 뭐야? 가둬놓다, 놓다, 액자를 놓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답은요, 이 prop죠. 그래 아마 이 prop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거야. 네, 저 거의 몰라. 그러니까 이 prop까지 알게 되는 단계는 800점 이상의 고득점을 가는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걸 알겠지. 알겠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6번 정답은? 6번? 아, 틀린 것 같아요. 6번 어떻게 정답이? 1번 A를 보면 yeah. 자, 네가 판단해봐. A seating area is illuminating. 자,
by floor lamps. 자, right. 자, illuminate. Illuminati라고 들어봤나? 세상에 있는 거 암흑전도 일루미나티. 밝히다. 맞아요. Illuminate가 밝히다야. 그럼 여기서 수동태니까 무슨 말이야? Be illuminated. 밝혀지다. 그러니까 조명이 드리워지는 거야. 그렇죠? 네. 우리 보통 그 루마 룸이라 못해. 룸 빛이죠. 그러니까 라틴 말로 루마나 룸이 들어간 단어가 그런 빛과 관련된 거거든. 그러니까 allure 하면 유인하다, 꽃이다. 물고기 나 이거 물고기 그 미끼를 루어라거든. 아 루어. 루어. 그리고 왜 물고기는 뭘 보고 가? 불빛을 보고 가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룸이 이런 단어가 이제 약간 비추다고 그런 말을 갖기 때문에 illuminate는 밝히다 또는 조명을 드리우다, 조명하다 이런 말입니다. illuminate는 되게 안 좋은 단어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자, a sitting area 아까 말했던 뭐 상위 단어죠. 어딘지 모르죠 여기가. 그냥 대기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접실 또는 대기실이 뭐야? 이게 floor lamp들이잖아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진 곳일 때마다 여기다 호텔급 그 뭐 이러한 프론트 감이 있는 게 있죠. 여기 있는 조명 알고 어떻게 위에서 아래는 조명보다 간접 조명으로 어깨 너비 위에서 있다고 하는 게 마음을 차분하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요거를 간접 조명을 좋아하거든. 그런 거 이제 B여 A였고 정답은 A인 거고요. B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efreshment have been left on a table. 자, 이거는 당연히 여섯 개 그 LC 파트 1에 아무리 쉽다 해도 한 개 정도는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refreshment는 뭐냐? 간식거리야. 간식거리가 지금 left 하면 뭐 떠나다는 뜻이 아니고 놓여져 있다.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보통 leave가 남기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간식거리가 어떻게? 놓여져 있다. 어디에? 탁자 위에. 전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고급진 장소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C를 보면 the armchair. armchair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입니다. are facing. 마주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다. painting. painting은 그림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armchair가 어디냐면 얘네들이야. 얘는 카우치야. 얘는 뭐야? 이게 armchair죠. 이 그림 여기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마주하다. 아니죠. 그 의자를는 그 그림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4번 D는 some carpeting is being 현재 진행형에다가 measured 수동태가 되어서 왔어요. For installation. Measured for installation. Measured가 measure 뭘까? 네가 이제 너도 공대생이잖아. 그러면 measure란 단어는 공대생으로서 필수한 단어죠. 바로 측정하다. 측정하다. 또는 계측하다. 그러니까 뭐야? 카페팅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카펫이 카펫. 카펫이 뭐야? 인솔레이션이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인스톨한다 그랬죠. 뭐지? 설치하다. 설치하다 씁니다. 그러니까 카펫이 설치를 위해 측정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is being은 현재 진행형. 그 뒤에 이제 being pp measured는 수동태. 그리고 이걸 우리가 현재 진행 수동태. 이거 완전 수동태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네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너한테 얘기하잖아. 토익은 나중에 이제 800, 900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단어도 실력이 좀 바탕이 된다. 근데 토익 스피킹을 잘하잖아. 토익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둘은 연동되거든. 항상 연동되거든. 항상 연동되기 때문에 내가 남하고 어떤 사람하고 네가 만약에 토익
토익 스피킹 연습하면 되냐고 굉장히 부드럽게 대화가 가능하다? 600점 이하는 갈 수가 없을 거야. 그만큼 토익 스피킹이 오히려 더 상위급이지, 토익보다.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을 극복하게 되면 토익은 당연히 극복되는 거야, 생각하는 보다. 그래서 뭐 토익,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을 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토익을 잘하는 걸 좋은 거야. 맨날 선생님 토익 스피킹 잘하는 게 훨씬 좋아. 왜냐면 영어를 쓰는 선생님 바로서 봤을 때 토익 스피킹을 한 6.5 한 7 정도만 하면, 선생님 알기로는 그 경찰 그 외사과 있지, 경찰 외사과 뽑는 데서 뭘 원하는 토익이 8인가 그게 아마 최고거든. 6.5로 알겠어. 외사과 정도면 토익 스피킹 6.5. 예. 왜냐면 그 IELTS도 그렇거든. IELTS가 최고 높은 게 9야. 9면 최고 단계거든. 근데 8부터가 호주에 있는 웬만한 상위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리고 호주에 그 직장 비자 있지. 취업 비자는 6.5야. 7부터면 직장 비자가 훨씬 완전히 합격가능하고, 8이면 뭐 대학에 갈 수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호주 취업을 위해서는 6.5.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런 사람을 한 12년 전에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6.5. 네, 토익 스피킹 6.5. 그러니까 IELTS도 6.5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더라고. 토익 스피킹 6.5만 돼도 괜찮을 거야. 외사과는 알잖아. 그 외국인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통역하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 단어가 있어. Instill. 이건 주입하다. 주입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네, 여기서 seating area, 응접실이 is eliminated. 현재 그 수동태죠. Floor lamps, 여기 있는 floor lamp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조명되고 있다. 정답 말씀드릴 수 정답은 뭐예요? A입니다. 자, where can I find Mr. Jamison's office? 자, 선생님 말했죠. 물어보는 게 뭐야? 묻고 자는 게. Where야? 어디라는 거죠. Jamison 씨의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down the hall to the left. 여기 down the hall은 홀이 뭐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쪽, 그렇죠? 그러니까 down은 아까 말했던 그 along 있지? 무엇을 따라, 즉 저 복도를 쭉, 이게 홀이 복도란 말입니다. 홀은 보통 복도라 할 때는 hallway도 돼요. hallway 또는 corridor. 해봐, corridor. 영국에서는 corridor 할 가능성이 많아. corridor. 그 다음에 미국은 hallway,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aisle 말하고 그래서 aisle. 이것도 복도인데 특히 비행기 복도 있죠. 네. 그런 걸 보통 aisle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영어가 좀 단어가 따라 있겠죠. 그래서 corridor, hallway. 이건 미국은 hallway고 corridor는 영국 쪽에서는 corridor입니다. 이거는 비행기라든지 좀 자동차, 자동차가 아니고 뭐 이렇게 버스, 기차 이런 이제 교통수단을 탔을 때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어딜 따라 복도 따라 가시다가 좌측으로 가시면 돼요라고 말했겠죠. Down the hall. 그래서 미국에서 Hey, what are you doing? 하면 Oh, me, I'm walking down the street 이렇게 하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길거리가 어디 뭐 아래로 쭉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냥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중이야. I'm walking down the street. Yeah, walking down.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캐롤 보면 walking down the in the wonderland 이렇게 하거든요. In the wonderland에서 그냥 걷고 있어. 신비의 나라에서. 10 o'clock good time 하면 10 o'clock is good. 혹시 기억하는지 우리 토익 그 지난번 할 때 That will do. That will do. 그거면 되겠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good time이면 10시면 괜찮아. 그렇죠. Good time. He just got that yesterday. 그 사람 그거 어제 그거 받았지. 이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8번 갑니다. I really liked the job candidate. 자, candidate 뭐라고 해서 지원자. 아, 어쨌든 applicant 똑같아. app
applicant. 너가 지금 applicant잖아. 그 다음에 job seeker. 구직자. job이 들어가면 이거 구직자, 신청자. 근데 이런 후보자도 돼. 이게 왜 후보자냐면, 자 우리가 그 무슨 어떤 직장의 특정 포지션을 지금 구하는데 몇 명이 한 3명이 지원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캔디데이트죠. 근데 특히 이런 사람 이 중에 얘는 떨어졌어. 이 두 명만 남았을 때 얘를 우리가 후보자죠. 그 직책에 예,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캔디데이트. Job seeker. 구직자. Applicant. 하면 지원자 됩니다. I really like the job candidate we interviewed today, didn't we? Didn't you? 여기가 야, 나 우리가 오늘 면접 받던 그 지원자 마음에 들었어. 너는 안 그래? Didn't you는 부가 의문문이야. 그렇지 않아? 그치? 이렇게 한 거야. 아, 내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애를 선택했구나. 부가 의문문. 야, 나 오늘 인터뷰하는 그 사람 괜찮지 않아? You might, I'll do it tomorrow. 내일 제가 할게요. 선생님 말했지? 시제를 잘 보라고 그랬어. 과거가 이 A라는 사람의 문장에서 과거 시제가 동사로 나왔다. 그럼 B가 그걸 받아서 과거 시제로 말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A는 뭐라고 한 거야 여기서? 미래로 얘기한 거죠. 시제가 맞지를 않아요. 다음 Yes, 그렇지. We should offer her her job. 여기는 또 미래긴 한데 얘는 이 일을 내일 할 것이다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만일 이게 면접이라면 전혀 말이 맞지 않는 게 우리가 면접 봤던이라는 interviewed 동사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건 불분명합니다. Yes, 그래. We should offer. Offer 말 제시하다. 여긴 제공도 되지만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일하실래요? Her the position. 그 일제 그 직책 그 자리. 그냥 뭘 일할지. 그 자리에 제안을 해보죠. 그다음에 I brought a copy of my resume. 말이 안 되는 게. Resume라고 읽었어. Resume. 이거는 발음이 두 가지야. 해봐. Resume. Resume. Resume 하면 다시 시작하다. 이 말이야. 게임할 때 Resume이라고 나오잖아. Resume. 야, 그건데 저기 위에 저거 왜 적었죠? 아, 그래 하지. 여기서 Resume 할 때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이력서가 돼.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어. Resume. 네, 다시 말해. Resume. 아무것도 없지. Resume. Resume. 이 다음에 여기 있어. 이건 이력서. Resume. 이력서입니다. 아, 제가 이력서 4번 가지고 왔어요. 맞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둘 사람의 대화는 어떤 대화니? 이미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 사이 돼야지. 내지는 인사 쪽에 일하는 사람이겠죠. 아, 오늘 우리가 인터뷰하는 그 사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지 않아? 나는 저는 그 이력서 4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 미친 사람이죠. 네. 자, 9번. Isn't the press conference. 선생님, press conference는 뭐라고 그러죠? 기자회견. 언론 기자회견. 언론 발표 press conference라고 그러죠. 자, 우리 기자회견을 supposed to be. 자, be 이죠. 이거 부정 의문문이 한데 be supposed to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 주어 be 동사 supposed to 부동사면 동사 원형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 네가 토익 스피킹 할 때도 참 유용한 거라.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면접에 갔어. 면접 좀 늦은 거야. 그럼 그래서 그 회사 직원이 뭐라고 그럴까? 면접 담당관 말고 그거를 준비하는 부하 직원이 you were supposed to be here by 뭐 11 o'clock. 당신 11시까지 여기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쓸 수도 있어요. 해봐.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근데 지금 과거형이기 때문에 You were supposed to be here by 11. 여기 11시까지 오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 늦으셨어요. 지금 11시 40분이에요. 그 현대그룹의 그 모기업이 있어. 현대 그 지주회사. 현대라는 그 그룹의 지주회사가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야.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주사인데 선생님 거기 지원했거든. IR이라고 주주 관리하는 거기 지원했다가
늦은 거야 면접에. 진짜. 그래서 뭐라고 했냐? Isn't the press conference supposed to be? 여기서 잘 보여드릴게. 비동사 물론 부정문이긴 하지만 비동사 supposed to. 즉 여기는 기자회견이 그렇죠? 기자회견인데 May 6th. May가 몇 월 달이야? 5월 달이죠. 그렇죠. 6th는 요 th 붙인 거는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6일이야. 5월 6일에 그 기자회견이 열리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A. You should have received.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법입니다. Sh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자체 의미만 알아도 도움이 돼. 따라봐.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거는 했었어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뭐뭐 했었어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했다는 거니? 안 했다는 거니? 그렇죠. 하지 않은 것 또는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그렇죠. 그것은 유감이나 후회를 말하는 거. 아, 나 했었어야 됐다. 그럼 뭐라 그래요? You should have received one last week. 야, 지난주에 그거 하나 네가 받았어 했었다. 지난주에 받았어 했는데 아, 왜 안 받았어요? 그쵸? 그건 맞지 않죠. 이 원은 뭐 press conference를 뜻하는 것도 아니거든. Why don't you? To discuss our newest product. 우리의 최신 제품을 토론하기 위해. 아니죠. No, 아니야. It's been postponed. It 아까 말했던 이 기자회견이 여기 it's been을 뭐를 주는 거냐면 it has been postponed. 그렇죠. 그것은 연기되었어. 그렇죠. postpone 연기하다. 이거는 행사나 일정을 연기하다라는 말이야. 이거 들어봤잖아. 그 비행기 연착되는 거. delay. delay란 말이 들어봤지. 아, delay. 그렇죠. 그렇죠. 공항에서 postpone라는 이야기를 안 해줘. 아, 그렇죠. 그 좀 더 쉬운 말은 보편적인가 그런 거죠. 진짜 미국 공항 가서도 그래요, 진짜. 근데 이게 다른 말도 좀 고차원적인 단어이다. 저거 봐. 요즘 나올 수 있는 procrast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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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procrastinate. 왜냐면 지연하다, 미루다. 이건 사람이 미루는 거야. procrastinate. procrastination. 지연, 미루는 거. 막 자꾸 뭐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Do not procrastinate. 천천히. Procrastinate. 그렇죠. Procrastination. 지연. 연기하는 그런 습관들. 자, 10번. Who do I need to inform? Who do I need to는 제가 누구에게 땡땡 할 필요가 있을까요? Who? 누구? Do I? 제가 need to. 동사 원형 말. 뭐뭐 할 필요인데. 제가 누구에게 땡땡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도 뭐 괜찮긴 하는데 쉽게 말해서 제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동사 운영 해야 하나요? 이런 말이야. 이런 말이야. 제가 누구에게 땡땡 해야 하나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Who do I need to inform? 그러면 inform이라는 동사 말하면 되는데 이거는 통지하다. 알려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토익에서 통지하는 단어 여만 나오나? 아닙니다. 토익에는 통지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 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 Notify. Notify는 통지하다, 알려주다. 그리고 notice가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notification, 통지, 알려줌. Who do I need to inform about the client arriving on Friday? 즉, 금요일에 arriving, 도착하시는 고객분, 금요일에 도착하시는 고객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합니까? 라면 A, No, 아니다. It hasn't arrived yet. 고객을 사물로 얘기한 거야. 고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죠. 사물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 고객이 금요일에 도착하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가 누구한테 알려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누구야? 누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B. Tim at the front desk.
그렇죠. 안내 데스크에 있는 팀요. All the way는 all the way는요 줄곧 내내입니다. 와 정말 나 또 못 들었었네요. 줄곧 내내고 from 하면 뭐뭐로부터잖아. 네, all the way.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줄곧 내내. 어디로부터? From New York. From New York. 즉 뉴욕에서부터 줄곧 내내. 그게 경험이고 연습이 좀 쌓이면 돼. 자, 11번 why is your office why is죠? 줄이니까 뭐 why is인데. Why is your office furniture 가구죠? 이 네 사무실 가구가 covered 막 be covered 하면 덮여 있다 in plastic. 이게 비닐봉지야. 비닐봉지야. 우리 플라스틱 할 때 플라스틱 우리가 생각하는 딱딱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플라스틱 백 하면 비닐 봉다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닐로 왜 덮였냐? 어? 사무실 가구 왜 비닐 덮였냐? 공사하는 거겠죠. They are fixing water leak. 이게 유출이야. 누수. 즉 water leak 자체가 누수죠. In the ceiling.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천장에 누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 생소하거든요. 플라스틱 우리 맨날 쓰는 플라스틱이잖아. 아니 근데 이게 비닐봉지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자체가 아니 우리나라가 잘못 들어온 거지. 일본 영어라고 들어온 거야. 플라스틱은 합성 수질을 뜻하거든. 예. 즉 합성되면 synthetic synthetic fiber 하면 합성 섬유고. 그래서 a paper bag 하면 뭐야? 이 미국에서 식료품 가게 가면 페이퍼백 종이 봉투를 쓰거든. 영어 보면 많이 넣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물 잔뜩 넣어지 이게. 그 페이퍼백인 거고. Thanks. 종이백요? 이러면 어디서 할 만해 되냐면 식료품점에서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어드려요? 사실 구매하신 거 페이퍼백 please. Did you recover the file? 이 복원하다다. 너 파일을 복원해다? 복원했니? 개소리죠. 그렇죠? 와, 내가 전혀 스틸이 없구나. 뭐 paper things, paper bag things. 자, 12번 prototype. 우리 토익 RC할 때 했지. 시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시하기 전에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 놓잖아. 그 the prototype will be ready. prototype 이제 그 시제품이 준비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바이가 까지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맞죠? Yes, I can type. 제가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죠. 타입이란 단어들에서 타입이라는 바보. 이 타입은 그 타입하고 여기는 타이핑의 타입이잖아.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거 헷갈릴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커피 머신과 커피 머신이죠. 커피 머신 말 커피 머신. 커피 내리는 커피 메이커고 커피 머신은 복사기입니다. 카핑. 카피 머신 카핑. 카핑. 비. 얘는 비. 얘는 피히 피. 카피. 카피 카피 다릅니다. 그래서 no 아니에요. We need a little more time. 우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됐나? 아니요. 준비 안 됐는데요. 시간 더 주세요. 그 말이죠. I read the book last month. 나 지난주에 그 책 읽었다. 이거 read를 read와 헷갈리는 우리를 아주 병신 취급한 거죠. The prototype will be ready by next Wednesday, right? I read. read를 ready가 헷갈린 거죠. 왜냐하면 read가 읽다잖아. 과거가 되면 read라고 발음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ready와 read가 비슷해 보이지 않냐라고 우리를 병신 취급하는 거죠. 자, 13번. The door to the supply closes. supply가 뭐야? 보통 supply면 뭐 school supply면 학용품. 그 용품이야, 용품. 용품. 비품. 용품. 그러니까 사무용품이겠죠. 지금 이 closet이
뭐 찻장도 될수 있고 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캐비넷,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그 사무실 용품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노란색. 테이스 초이스 커피 맛의 맥시. 그거 없으면 큰일 나죠. 열려면 바로 노란색 상자가 몇개 있죠. 그 다음 옆에 보면 뭐 쿠쿠다스, 그 다음에 사탕, 종이컵. 가끔씩 보면 우유. 그렇죠. 저장 가능한 우유 이런 거. 또 많이 있는 게뭐 이런 게죠. 하여튼 그게 supply야. 우리가 보통 탕비실이라기도 하는데. 여기 the door to the supply closet, 즉이 탕비실에 있는 비품 창고 문이 잠겨 있어요. locked 잠겨 있어요. some paper supply 종이요, 복사 종이요. 이상하잖아. 아 여기 좀 잠겨 있는데요? 복사 종이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 왜 여기 supply 갖다 해서 우리를 등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고를 줄 알았냐? 이래서 I'll call the manager. 제가 관리자 저 부를게요. 그 다음에 I can close the window for you. 제가 창문을 달라드리겠습니다. 왜? lock이 뭐야? 도어라니까 문이 닫혔다 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창문을 열어드릴게요. 순간 저 어려운 말 했지만 안 그랬어요. 창문도 아니고 이거는 이 비품 창고 비품을 담아놓는 캐비넷이나 장 이게 조금만 다 생각해도 알수 있는. 다만 뭐라고 그래? When will the historic hotel on Gray Street be restored? 언제를 물어봤습니다. 역사적인 Gray Street는 역사적인 그 호텔이 언제 restore 될까요? restore는 복원하다. 복원을 언제 하는 겁니까? 아까 file 복원은 recovery죠, recover. 이 recover는 회복하다가 되고 복원해. 이거는 사실은 건물 같은 경우는 recover보다는 restore 맞죠. 이거는 file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언제 그 역사적인 호텔이 이그 복원이 될것 같나요? 그러니까 the work 그 작업은 다음 달에 시작돼요. 이거죠. 언제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 언제에 대한 시간에 대한 대답은 next month. 12 stories 하면 이 스토리가 뭔지 알아? 층이야, 층. 그 만약에 너희 집 건물이 뭐야? 3층이냐? 그러면 영어로 three hyphen story building이라 해야 돼. 이게 영어로 하면. 이야기로 할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는 절대. 왜냐면 빌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자마자 뭐로 판단하는 거야? 3층이라고. 예, 층이라는. 다행히 미국인들은, 원어민들은 이거 빌딩에 three story까지 들어도 아마 거의 three story, three라는 숫자만 여기다 3층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래서 three story 보다. 그러면 12 story high니까 이건 높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몇층 높이? 12층 높이요. 말이 안 돼요. Yes, 맞아요. I enjoyed my stay. Stay는 뭡니까? 머뭄, 투숙, 체류야. 지금 뭘 의미한 거야? 투숙이야. 호텔 얘기가 들으니까 딴거 아예 안 들리고, 호텔, 저 투숙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호텔, see, yes, I enjoyed my stay. 진짜 오케이, 답이. 우리를 당신 쪼다로 하는 거죠, 토익에서. 예, 15번. Do you know 당신 압니까? Who will be leading? 누가 이끌 건지? The training session. Training 하면 연수, 교육. 그죠? 세션이 수업이란 뜻이거든요. 연수 수업. 즉 잠깐, 지금 연수소 뽑아왔습니다. 누가 그거를 주도하고 이끌 거라 생각하냐? 누가 그럴 건지 아시나요? In Daniel's department. 대니얼의 부서에서요. 이거는 지금 누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사람을 물어보는 거잖아. Elizabeth Jessop. 아, 제섭이가. 제섭이가 그럴 거다. 네. 제섭이. 남자 이름 막 여자 섞었네요. 진정한 우리 유니섹스. 유니섹스요. 자, 16번. 말이 안 돼. 다른 거는. 저 16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